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2016년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이 뉴스타파를 통해서 보도됐습니다. 김경래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어떤 회장님의 성매매 의혹을 다룬 소설이 출간됐습니다. 삼성동하우스 김경래 작가가 출간했습니다. 소설가가 되어 돌아온 김경래 작가 이야기 나눠봅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냈는데 작가라는 호칭은 조금 어색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기자도 아니고 이제 작가잖아요. 그 책을 한 서너 권을 써야지 작가지. 이게 한 권 써놓고 작가라고 불러달라고 하기는 좀 민망하기도 하고. 민망해도 작가는 맞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그래서 기자를 그만두셨어요? 네. 한 8월 정도에 기자를 그만두고 두고. 책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출판사를 네. 만들고. 출판사가 네. 뭐 농담과 진담이라는 출판사인데 네. 뭐 농담 반, 진담 반 이런 식으로 네. 세상 얘기를 좀 해보자 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만들었어요. 네. 네. 기자가 소설을 쓰면 어떨까 재미가 김은 작가도 뭐 소설 그 기자 출신이니까 저희 편집국장이었거든요. 아 시사저널. 네, 네. 네. 편집국장이었고 네. 또 뭐 그 소설가가 된 기자들도 많이 많죠? 있습니다. 네. 많이 있습니다만 기자가 쓴 소설은 재미없다 이런 것. 이 소설 재밌습니다. 장편 소설 삼성동 하우스 이건희 전 회장의 성매매 의혹 관련된 얘기예요. 네. 기자가 소설을 쓰면 망하죠. 주진우 기자 저는 소설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기자 보고 야 소설 쓰고 있네 그러면은 아 그럼 안 되죠. 욕이죠. 욕이죠. 네. 굉장한 욕이죠. 네. 그래서 기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요. 아 그래요. 소설을 써야 되니까. 자, 네. 네. 그래서요. 자 어떤 얘기입니까? 소설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모티브는 아까 말씀하신 2016년도에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네.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동영상. 네. 이게 이제 모티브였고요.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네. 의혹이 아니라 성매매 상황이 나왔습니다. 사건이죠, 사건. 사건입니다. 네. 사건입니다. 이건, 네. 누구나 다 아는데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지금 재벌집 막내 아들이 굉장히 뭐 인기라면서요. 네. 그죠? 저도 좀 보고 있는데, 이건희 회장이 사실상 재벌집 막내 아들이었죠. 맞죠. 남자들 중에는. 네, 그죠? 셋째였습니다. 네. 맹이, 창이, 건희. 네. 뭐 이복 동생들 빼면은 막내 아들이요. 아, 네, 그분들은 그렇죠? 빼고요. 네. 근데 그 이분의 그러니까 재벌집 막내 아들의 어떤 성적인 일탈이었죠, 사실은 그 정도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거는 성적인 일탈보다는 그룹 차원에서 회장님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조력하고 관리했다. 네. 이 부분을 저희들이 보도를 한 거였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보도를 하고 나서 보도를 하는 과정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보도를 신기한 일들이. 보도에 담지 못했던 네. 일들. 예컨대 이 제보자들은 누구였을까? 또 찍은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그 영화 같아요. 네. 그리고 이 회장님의 성매매를 관리했던 사람들은 또 누구였을까? 네. 이게 전체를 어떤 퍼즐로 보면은 제가 아는 거, 제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건 한 10% 20%? 네. 아마도요. 재보지는 네. 않았지만은. 그 나머지는 다 상상의 영역이에요, 사실. 예. 왜냐면 누구나 이 얘기는 감추고 싶어 하거든요. 네. 이거를 밖으로 얘기하고 싶은 동기가 있는 사람은 세상에 기자들밖에 없었던 거죠, 사실은. 네. 그죠. 삼성도 얘기하고 싶지 않고. 기자도 극히 일부. 물론 상당수 기자들은 얘기하고 싶지 않았었죠. 네. 더 덮으려고 노력했었죠. 예. 어느 뭐 주진우 기자 잘 아시겠지만은 이 동영상이 제보가 간 언론사들이 꽤 있습니다. 네. 예. 뉴스타파의 제보가 오기 전에, 안 했거나 못 했거나죠. 네네. 예. 그게 뭐 두 개가 같은 말일 수도 있어요. 뭐 광고 때문일 수도 있고 삼성과 관리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삼성이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포지션. 네. 힘. 예. 삼성그룹이 우리 사회에 한 일이 얼만인데, 그죠? 이건희 회장님이 하신 일이 얼만데 이런 아주 사소한 일을 보도를 하느냐. 이게 사소한 건 아니고 또 한 건 한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꽤 많았고 보도 다음에도 그런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사실. 근데 저희들은 좀 억울했죠. 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네. 이거 왜 보도했을까 우리가. 그 얘기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우리들의 그때 고민
그리고 언론계가 삼성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네. 이건 뭐 주진우 기자가 계속 관심 갖고 네. 취재하셨던 영역이기도 예. 하지만 그게 극단적으로 드러난 형태가 이 동영상을 보도했을 때 네. 언론들이 보였던 행태가 네. 아니었나 싶어요. 아, 기사를 통해서 네.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기사는. 네. 그런데 이 소설은요. 소설을 읽으면 아 우리 사회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네. 삼성 사건은 이렇게 하는구나. 흥미진진합니다. 김수진님 소설 읽고 있는데요.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아 김수진님. 네. 기자하실 때도 응원했는데 앞으로도 응원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8682님 김경래 기자님 너무 반가워요. 책을 내셨군요. 얘기합니다. 김경래 작가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 이런 삼성 관련된 기사를 쓰는 것도 쉽지 않은데 네. 소설을 쓴다. 이거 삼성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혹시 거부할 아. 수 없는 제안 그런 거 없었습니까? 그런 게 있었으면 한번 생각해 봤을 텐데. 안 왔어요? 아 그게 이 당시에도 저희들이 2016년도에 제가 시민보 기자라고 뉴스타파 기자와 네. 함께 보도를 했을 때도 이건희 회장이 와병 중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네. 가능성이 없다. 네. 생환의 가능성이 없다라고들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죠. 그때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살려둔다라는 뭐 그런 루머들도 좀 있었고 상속 문제 때문에. 네. 삼성그룹에서 이건희 회장을 신경 쓰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네. 부분이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건희 회장의 이자도 안 나왔을 텐데 그때는 그럼요. 아예 놔버리는. 그 당시에 이제 성매매가 벌어졌던 당시는 2011년에서 2013년도인데 예. 그때도 이건희 회장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예. 왜냐하면은 이 동영상을 누군가가 찍고 유통을 했는데 삼성이 그거를 미연에 예방을 못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심지어 언론사하고 접촉했는데도. 예. 이게 그러니까. 이 삼성에서 이재용 지금 부회장의 얘기는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게 다루는데 그렇죠. 다 반응하는데 이건희 회장의 얘기는 더 이상 옛날 얘기가 되는 거죠. 사실 재벌집 막내 아들도 이병철 전 회장의 얘기에 가깝잖아요. 예. 삼성에서 그렇게 신경 안 쓸 수도 있어요. 지금 중요한 거는 이재용 부회장이거든요. 네. 삼성 측 인사들은 이거는 뭐 삼성과 현대 얘기를 섞어놨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섞였겠죠.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병철 회장과 이건희 회장도 좀 섞여 있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게 네. 아, 재밌다고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성매매는 이건희 회장이 이건희 전 회장이 성매매 네.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희 회장은 피해자가 되고요. 아. 주변 사람들이 가해자가 됩니다. 이거 참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17년 8월 25일 얘기인데요. 그날이 하필이면은 네.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날이었어요. 아, 5년 징역 받은 날. 네. 그날 다른 재판정에서 이 사건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다 이재용 회장 부회장 그 얘기를 판결을 보러 가지. 그게 중요하니까. 네, 여기 이 사건은 더군다나 기소를 몰카를 찍은 사람들 기소가 됐습니다. 예. 당연히. 그리고 몰카를 찍은 걸 가지고 삼성을 협박해서 수십억을 뜯어낸 사람들 범죄자들이죠. 네. 기소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다 징역형을 받았어요. 예. 법정 구속됐죠. 네. 그런데 그 성매매를 관리했던 삼성 측 인사들. 네. 수사가 안 됐어요. 아니 그리고 성매매 얘기가 있었고 돈을 지불한 게 있었으니까. 그건 팩트잖아요. 네. 그 돈 5만 원이라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1인당 500만 원이었고 5명이면 여성 5명이 한꺼번에 불렀으니까 네. 1회에 대략 한 2,500만 원. 네. 거기에 관리 비용까지 하면 운전사도 있었고 관리하는 여성도 있었고 그럼 한 3천만 원 4천만 원 된단 말이죠. 네. 그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이 성매매가.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 네. 수사를 안 했어요. 기소가 안 된 거죠. 자, 이건희 회장은 그때 와병 중이니까 기소 중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네. 당시에 화면에 나와요, 심지어. 그걸 관리하고 있는 미모의 여성. 있단 말이죠. 그게 이건희 회장의 비서인가? 삼성의 직원인가? 네.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을, 그 사람은 기소에서 빠진 거예요. 예. 성매매를 했던 여성만.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유통을 하고 네. 돈을 갈취했던 사람들만 범죄자들만 기소가 된 거죠. 그럼 성매매한 여성은 처벌받았고 법정 구속됐어요. 네. 심지어 그래서 그 여성이 막 울더라고요.
사실 저 때문에 구속이 된 거죠. 보도를 해서. 예. 그 수사가 안 되던 사안, 삼성에서는 덮었던 사건이니까. 예. 근데 그 여성의, 남자친구 혹은 배우자가 법정에서 얼싸안고 우는 모습을 보고, 야, 이거는 한번 저 뒷얘기를 상상의 영역이라도 한번 써보고 싶다. 네. 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해봤어요. 아, 그렇군요. 취재를 하다가 취재에서 밝힐 수 있는 기자가 밝힐 수 있는 영역은 좀 그렇죠. 일부입니다. 극히 제한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을 상상력으로 소설로 네. 아, 기자들이 어떤 사건 오래 취재하다가 어떻게 됐을까 상상력의 나래를 피다가 소설을 쓰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직접 이걸 이루셨어요? 아,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 기자 일을 할 때는 네. 약간 단거리 선수 혹은 뭐 중장거리 네. 뭐 이런 한 500m, 1000m, 2000m 요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소설은 약간 마라톤 같은 느낌? 네, 그래요. 뭐 오래 걸리니까 일단 네. 쓰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생각했던 거는 기자로서 생각했던 거는 삼성그룹이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를 어떤 식으로 조력을 하고 관리했을까 이 부분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서 예. 생각을 했다면은 네. 소설을 쓸 때는 이거를 찍은 사람들은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 심지어 이거를 성매매를 관리했던 그 직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 이제 기사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얘기들을 계속 생각을 해야 되니까 네. 물론 이제 기자일 때도 생각은 하지만은 그걸 글로 기사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소설로 썼는데 만족스럽게 나왔는지는 뭐 독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네. 판단해 주실 일이겠죠. 아, 재밌게 잘 봤다는 분들 지금 의견 계속 오고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네. 왔을 텐데. 네. 아, 주변 사람들만 지금 다 오신 것 같아요. 많이 오셨네요. 많이 동원하셨어요.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기자를 그만두고 작가를 한다. 네. 기자를 그만두면 뭘 할까? 고민하셨을 거 아니에요? 고민을 많이 했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전에. 그 네. 주진우 기자 마음도 비슷할 거예요. 저는 이제 그래서 음악방송 DJ 하고 싶다. 아, 맞다. 그거 하셨구나. 네, 그런 거. 네, 곧 잘립니다. 아, 네. TBS. 네, 곧 잘립니다. 네. 아이고. 네. 자, 그런데요. 예, 네, 그 전혀 다른, 기자와 다른 영역의 일을 해보고 싶었는데 네. 사실 기자하고 작가는 동전 앞뒷면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유명한 작가들 뭐 옛날 얘기로 하면 뭐 헤밍웨이부터 네. 시작해서 다 작가 기자들이잖아요. 네네. 유명한 소설가들이 이야기를 다루는 영어로 기사를 스토리라고 하잖아요. 네. 이야기를 다루는 건데 그래서 좀 꺼려졌어요. 아 이거 말고 진짜 다른 일을 해보고 싶은데 네. 제 깜냥이 그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비겁하지만 글쓰는 직업을 해야겠다. 비겁이라니요. 네. 자, 삼성동하우스 취재를 하다가 그 부족한 부분, 네. 부족한 밝힐 수 없었던 부분이 상상력의 나래를 펴서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로 이렇게 엮여졌습니다. 삼성동하우스 작가 김경래 작가 만나보고 있는데요. 다음 작품도 구상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그만둘 때 네. 밥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제 목표가 연봉 2천입니다. 아, 그래요? 좀 많이 잡으면 3천. 그 정도 책을 내서 그 정도를 먹고 밥 먹고 살고 싶어요. 될지 모르겠어요. 출판 시장이 네. 너무 작기 때문에. 네. 요즘 책은요. 뭐 내용으로 내는 게 아니라 용기로 낸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출판사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네. 어찌 됐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삼성동하우스 말고도 몇 개를 지금 준비를 해 놨어요. 네. 물론 이제 구상 단계죠. 네. 예컨대 검사들 얘기는 꼭 한번 쓸 겁니다. 네. 서초동 하수구 네. 뭐 이런 느낌으로. 아, 서초동 하수구. 예. 네. 제목은 어디서 좀 삼성동 하우스, 서초동 하수구, 재벌집 막내 아들 이런 뉘앙스가 네. 있어야 돼요. 용산 단란주점? 아, 이런 거? 영산 가라오케? 이런 저는 것도 검사의 배신 준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주진우 기자 캐릭터도 나올 수도 있고요. 아, 그래요. 네. 어쨌든 검사 얘기는 준비하고 싶은데 제가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추리 소설을 좋아했었거든요. 아, 네. 제가 좋아했던 게 딱 두 장르가 두 개인데 추리 소설하고 네. 좀비물이에요. 좀비. 예. 네, 그 얘기는 꼭 써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 네. 검사
검사들 나오는데 좀비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검사가 좀비야.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취재했던 검사들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네. 그 사건을 꼭 한번 써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리고 또 여의도 얘기도 써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렇죠. 방송 얘기도 한번 써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리고 막 환생 막 그런 거. 타임스. 환생 빙의. 네, 그런 거 해야 돼요. 그런 거 해야 되는데. 그거 이제 쉽잖아요. 예. 기자 출신. 그래서 다음 소설에서는 한 명 네. 죽이고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요? 예. 서초동에서 한 명이 죽어야죠. 네. 예, 그러고 나서. 일단 초반에 좀 많이 죽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추리소설의 약간 장르잖아요. 클리셰 같은 건데. 네. 그런 전형적인 장르 소설 네. 이런 거를 쓰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쓰고 싶어요. 그래요? 예. 깊이 있는 얘기를 쓸 깜냥은 제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얘기는 쓰고 싶어요. 검사가 죽는다. 술을 좋아한 검사가 술을 꼭 먹다가 폭탄주를 먹다가 갑자기 술을 꼭 좋아하지 않아도 됩니까? 아니, 야, 그래요? 하다. 삼성동 하우스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다음 작품이 기대돼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감사합니다. 김경래 작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한나 씨.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교통량이